네, 어쩌다 보니 토요일 날마다 뵙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전담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송기태입니다. 방금 전에는 대학로에 갔다 왔어요. 마로니에 공원에서 공연을 마치자마자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늦지 않으려고. 근데 전해드릴 이야기는 이겁니다. 마로니에 공원에선 세월호 9주기를 기억하는 공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월호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었어요. 거기서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같이 기억하고 같이 마음을 함께 담아서 기억하고 이겨나가자라는 내용들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그런 부분에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곳에 와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었음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고요. 노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전 세 곡이네요. 눈물 속에서 살고 있는 그대, 수많은 절망들이 찾아와도 고개를 돌릴 수 없어 덤그러니 그대 그 자리에. 위로의 말들과 노래마저도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때에 그저 말없이 그대의 곁을 지키며 함께하리. 나는 그대 마음 곁에, 그대 마음 곁에, 그대 마음 곁에 있을게. 그대 마음 속 아주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다면, 나는 그대 마음 곁에, 그대 마음 곁에, 그대 마음 곁에 있을까. 그대의 마음이 홀로 외롭지 않게, 나는 함께하리. 나는 그대 마음 곁에, 그대 마음 곁에, 그대 마음 곁에 있을게. 그대 마음 속 아주 작은 위로라도 나는 그대 마음 곁에, 그대 마음 곁에, 그대 마음 곁에 있을까. 그대의 마음이 홀로 외롭지 않게, 나는 그대 마음 곁에. 그대의 마음이 홀로 외롭지 않게, 나는 그대 마음 곁에. 제가 생각하는
우리의 연대의 마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이 노래를 전했습니다. 세월호 추모곡이기도 한데요. 저 세월호 그러니까 벌써 9주년이 됐죠. 9주년 됐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함께 연대하는 마음도 굉장히 해가 달라질수록 달라져 갔습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부터 느끼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꾸준히 오래 함께 하기 위해서 또 곁에서 계속 묵묵하게 지켜주시는 분들 또한 마음을 함께 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노래를 전해봤습니다.